저 변호사님 진짜 안 좋아해요. 정말로 진짜 믿으세요. 아, 진짜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변호사님. 은봉이 너 또 차에 누가 다녀갔어요. 어? 그 사람이 다녀갔다고요. 희준이를 죽인 범인.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누가 다녀갔다고? 아니,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지도. 안전하게. 여보세요. 당신이지? 야, 봉이! 야, 너 괜찮아? 어? 너 괜찮냐고? 놓쳐버렸어요. 바로 내 눈앞에서. 진짜 분하고 화나. 아...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는데 이게 없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 지금 이 안에 사람이든 귀신이든 뭐든 있구나. 근데 그 순간 문소리가 자, 그래서 제가 돌아봤더니 열려있던 문이 닫힌 거죠. 대박. 저 완전 기절할 뻔했지만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내가 경단속처럼 뛰어나갔는데 세상에, 인파 속에 숨어버린 거죠 그 시끼가. 근데 오밤중에 사람은 또 은근히 있어가지고 이게 누가 누군지 제일 범인으로만 보이고 막 나 뒤통수 이렇게 후려갈릴 것 같고 가슴 이렇게 맞을 것 같고 진짜 장난 아니었다니까요. 그치, 장난 아니지. 내 말이요. 근데 장난처럼 보여. 누가요? 매움 없이 아주 신나고 즐거워 보여, 은보인 씨. 제가요? 그래.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 있었는지, 얼마나 위험했었는지,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자각도 없이 마치 뭐랄까 스릴러 영화 감상하듯 남의 일인 듯 그냥 그저 철없이 흥분하고 있다고 지금. 지금 저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 누구라도 걱정해.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나는 걱정해. 왜냐? 범죄와 싸우던 검사 출신이니까. 아, 그쵸. 그치. 범인 등장해 새까맣게 까먹어버렸다. 불과 30분 전 난 이 남자를 향한 내 일방적 짝사랑을 접기로 했었던 걸. 뭐? 왜 사람을 그렇게 봐? 정신 차려. 어? 아니에요. 나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몹시 흥분되고 신나보였다면, 네, 제대로 보셨어요. 사실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지난 2년 동안 꽁꽁 숨어있던 범인이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잡아서 누명 벗을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너 덕분에 죽을 뻔했어. 이래 죽나 저래 죽나요? 그걸 말이라고. 어차피 개판 5분 전, 굶어 죽기 1부 직전이거든요, 제가. 그거랑 그렇게 죽는 거랑 똑같아? 뭐가 달라요? 사무실 꼬라지를 좀 보세요. 나 변호사 개업했을 때 기사 타이틀이 국민 살인녀 법정에 서다였던 건 알아요? 울 엄마. 내 앞에선 괜찮은 척 웃고 내 뒤에선 울어요. 딸이 손가락질 받는 거 속상해서. 그러니까 난 날 위해서도 울 엄마 위해서도 그리고 나 때문에 검사복 벗은 변호사님을 위해서라도
결론은 너무 좋다고요, 범인이 나타나서. 그래. 꼭 잡아, 범인. 그럼요. 같이. 에? 같이 잡자고, 범인. 이만 가지, 준비해. 네? 어디를 가요? 집, 데려다줄게. 여기가 집인데? 하하. 야, 안 오고 뭐해? 하도 사장 하시니까 오긴 왔는데. 아, 참 이래도 될지. 사정? 사정 누가? 분명 난 100m 접근 금지하겠다 선언했는데 불안해. 이 위험한 곳에 절대 은봉이 씨 혼자 못 둬. 웃기고 자빠졌네. 야, 내가 언제. 사정은 사정하면서 날 이리로 끌고 온 건 변호사님이고. 야, 그 너무 각색이 심하지 않냐? 고로, 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난 책임 없어요. 야, 그게 무슨 뜻이야? 야, 무슨 뜻이냐고, 은봉이. 아, 어쩜 별로 안 변했네요? 2년 반 전인가? 딱 한 번 와본 게 단데 다 기억난다. 여기 쇼파도 그렇고 뭐 여기 장식장도 그렇고. 왜 그날 우리 술이 떡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우리가 뭐 좀 이런저런 할 얘기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게 좀 있죠. 그치. 짚고 넘어갈 건 또 짚고 넘어가 줘야지. 해결 봐야죠, 봐야 할 건. 모처럼 마음이 통했네. 모처럼 마음 맞네요. 아, 실은 나도 우리 잤나요? 너 지금 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당연히 나는! 아, 난 또. 근데 이 얘기 말고 우리 사이에 해결될 게 또 있나? 야, 김치도 먹어. 대체 언제부터 보고 있었던 거야, 은봉이? 노 변호사님, 늦었거든요? 지금 해가 중천에 뜨기 직전이거든요. 널 좋아한다고. 지각이에요. 일어나셔야 하는데. 세상 모든 유치한 노래도 모두 내 맘 같다고. 하루 종일 네 생각에 두근거리는 행복한 상상들. 넌 많으시죠. 뭐라도 좀 나와요? 글쎄요. 워낙에 드나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라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건물 CCTV엔 얼굴 안 찍혔고요. 모자 깊게 눌러 쓰고 아주 잘 피했더라고요. 얼굴은 하나도 안 찍혔어요. 그럼 몽타주라도 그리세요. 얼굴은 봤을 거잖아요. 아, 아깝게도 저도 얼굴을 못 봤거든요. 아, 저런. 제가 뭐 좀 도울 건 없을까요? 아, 저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잠시만요.
뭐라도 좀 찾으셨는지. 아니요. 범인이 왜 하필 이 시점에 나타난 걸까? 고맙습니다. 이따 봐서 들르든가 할게. 네, 들어오세요. 방계장님이 오셨구나. 네, 노 변호사님 부탁으로 엄청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겨우 방계장이 왔네요. 어머, 그러셨구나. 감사해라. 올라오는 길에 여기 건물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부터 단전 단수 조치된다고 전해달라네요. 단전 단수요? 오늘부로요? 너무한다. 너무한다라고도 전해달래요. 밀린 월세 관리비가 어마어마해서 덧갈 보증금도 거진 안 남았다고. 제발 사무실 좀 빼달라고요. 이선. 인사실에 생략하고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은봉인 변호사 사무실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 그 앞에서 차를 한 대를 봤는데요. 처음에는 뭐 차 한 대가 골목 주차되어 있나 보다 싶었죠. 그러다 본의 아니게 그 앞에 몇 번 지나다니게 됐는데 왠지 모르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다 차 번호를 봤는데 관용 차량. 그렇게 쓰셔도 됩니까, 지검장님? 내 아들 죽이네. 가끔 들여다봤어. 아주 가끔은 사람을 지켜봤고. 아들 잃은 애비가 이 정도도 못할까? 네, 근데 그걸 사찰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따지러 왔나? 아니요, 설마요. 그냥 차에 블랙박스가 있으신가 해서요. 제가 딱 그 시간 골목 녹화 영상이 필요한데 그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지검장님 차 하나였거든요. 블랙박스가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누군가 찍혔을 수도 있어서요. 안타깝게도 내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네. 와, 높으신 분들 차 안에서 워낙 비밀 업무, 비밀 회담 많이 하셔서 영상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네가 찾는 게 뭐지? 은봉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진범인가? 네. 은봉이가 주장한 진범. 자네 눈으로 본 적 있나? 그런데 어떻게 은봉이를 믿지? 은봉이를 믿는 게 아니라요. 정황 및 증거를 믿는 겁니다. 자네가 틀렸다면? 뭐 제가 틀렸다면 은봉이란 살인자가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거겠죠. 만약에 지검장님께서 틀리셨다면요? 어차피 지금 은봉이는 자유야. 문제될 게 없지 않나? 자유라. 난 지금 파산 직전이고 제발 어디든 취직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어디서도 날 뽑아주지 않아요. 왜냐? 난 지검장 아들을 죽인 살인자니까. 업계 왕따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별로 자유롭지가 못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만약에 은봉이가 무죄라면 대가를 치르셔야 할 겁니다. 잘못 기소한 저도, 그리고 증거 조작까지 해서 범인으로 본 지검장님도요. 만약 그 반대라면 자네도 대가를 치러야 될 거야. 또 사고 치셨어요? 지검장님이랑 대판 붙었다고요? 구독가게 CCTV는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맞죠. 좀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참 모르겠어요. 악연이다, 꺼져라 그래놓고 왜 2년이나 지난 사건을 들쑤시는지 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내가 만약에 그때 은봉이를 기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다른 검사가 기소를 했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워낙에 양심이 깨끗하고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아, 네. 남에게도 엄격하지만 내 자신에게 더 엄격하고요. 네네. 법조계 숨은 양심으로서. 아유, 그럼요. 은봉이한테 보호자적 감정 같은 게 생기네요, 짜증나게.
별로 안 짜증나 보이시는데? 신나거나 재밌어 보이세요, 대려? 아, 그 설마요. 아, 그 평탄한 생활은 다 물 건너가는데 뭐가 신납니까, 제가? 아, 은봉이랑 엮이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 잘 아시면서.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은봉이가 없던 지난 내 인연은 변호사님, 내가 요즘 잠을 못 자, 잠을. 이게 보통 억울한 일이냐고. 아주 안전하고 평온했다. 아니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사람도 죄가 돼요?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오늘과 내일의 경계가 흐린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내일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 그 누구도 날 침범하지 않고 나 역시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던 평온한 날들이었는데 은봉이를 만난 뒤 모든 게 엉망진창됐다. 스토커를 만나고 범인이 나타났으며 내 공간을 침범당했다. 위험하고 피곤하지만 심심하진 않은 은봉이와의 하루. 분명 감시 결과 나올 때까지 있어도 된다고 했어. 아, 아니야. 너무 염치 없어. 네가 지금 염치 찾을 때가 아니지. 죽게 생겼는데. 좋아. 동정해, 호소. 제가 웬만하면 사무실에 있으려 했으나 단전 단수 때문에 불이 없는 건 살겠으나 물이 없는 건 살기 어려워서. 그렇구나. 야, 너 괜찮아? 아 놀랐잖아요. 아, 난 네가 그렇게 깜짝 놀랄 줄 몰랐지. 야, 근데 진짜 괜찮아? 야, 이거 안 다친 거 아니? 야, 다친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떡하냐? 아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네. 아, 근데 나 취했어. 에?